정해진 틀 없이 다양하게 꾸며져서 더 기대가 되는 코너죠. 미지 월요일 X. 월요일이라서 괜히 더 찌뿌드드하고 무거운 몸을 한 방에 날려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 과즙미 아시죠? 과즙미. 상큼 발랄함으로 무장한 우리의 비타민 같은 존재죠. 이분들 보면 아직 2월인데 봄이 성큼 이 스튜디오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레드벨벳과 함께 할게요. 레드벨벳 반갑습니다. 오, 네. 오, 지금 뭐 난리 났어요. 네, 황소희 씨가 아이고 우리 애기들 하셨고요. 사랑을 담아서님이 어떻게 다 이쁘지 하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이쁘죠?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조명이 뭔가 되게 환한 것 같네요. 여기가 조명 예쁘다. 괜찮고 보이는 라디오도 자체 보샵 기능이 있어요. 네 오늘 진짜 세제일 예로 나갈 겁니다. 아 저희 단체 인사 한 분씩 네. 네 단체 인사 먼저. 단체 인사 먼저 할까요? 네. 그쵸?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아이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예리입니다. 네 아, 예뻐해 주시니까 되게 상큼하게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네. 웬디 언니 앞머리 귀여워요 하셨는데 아유. 스타일 좀 바꿨나요? 네 오늘 되게 꼬불꼬불 말았어요. 네. 뭔가 요정미가 넘치는. 그러니까요. 귀여워요. 네. 그럼 이번 앨범의 컨셉은 요정미인가요? 약간 상큼하고 에너지 넘치고 무대를 보면 굉장히 에너지 넘치거든요. 그리고 뮤비에서는 네.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아, 그런 귀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뮤비 보셨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느낌적인 느낌 잘 느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이 정말 레드벨벳 사랑하는 게 느껴진 게 신미소 씨가 레드벨벳 언니들 보려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KTX를 타고 인기 가요 다녀왔었어요. 언니들 무대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완전 대박이었어요. 오늘도 보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윤성 씨가 조이는 어디쪼이 하셨는데 아, 조이 어디쪼이? 네, 저희 조이는 지금 드라마 촬영 때문에 네. 함께하지 못했어요. 네, 그 조이 씨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아 최근에 조이가 이제 이제 드라마 스케줄도 하고 이제 이거 활동도 겹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맞으니까요. 네. 앞으로 또 활력 넘치는 네. 또 기대할게요. 자, 네 번째 미니 앨범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보통 아이돌 그룹들이 앨범 속에 담당이 있잖아요. 네. 레드벨벳에서는 누군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린입니다. 네. 엄청 잘하죠. 준비한 멘트 해주시죠. 네, 저희 타이틀곡 루키는 사랑하는 사람을 루키에 비유한 그런 귀엽고 발랄한 곡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무대도 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무대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예. 아니 제가 앨범 받았는데 제가 받은 앨범의 메인은 네. 아, 저 웬디입니다. 웬디네요. 네. 이게 앨범마다 다른가요? 네. 다섯 명 버전이 이렇게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그럼 원하는 걸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랜덤이에요? 원하는 거 사실 수 네. 있어요. 그러면 약간 회사에서 아, 지금 뭐 지금 슬기가 많이 안 나왔네 이런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런 얘기를 듣는 제가 네, 저희 가족이 아마 살잖아요. 가족을 제보내서 네, 네, 모든 가족을 사서 내가 많이 남았대. 근데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섯 명 다 소장하고 네. 싶은 욕구도 있고 네. 네 사진 너무 귀엽네요. 아, 네, 상큼하네요. 네. 지금 아이린 씨의 소개로 앨범을 네. 소개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루키에 비유하는. 네. 네. 그러니까 뭐 내 인생이 로또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옛날 사람처럼 표현을 해보자면 네. 루키 듣는 순간 이거 중독성 있다라는 평가가 전반적으로 많아요. 느낌적인 네. 느낌이 확 온다고 이윤성 씨도 네. 처음 듣고 대박의 느낌적인 느낌이 딱 왔다고 하셨는데 타이틀곡은 어떻게 정해졌어요? 루키로 정해진 이유. 아무래도 제일 밝고 에너지 있는 저희 레드벨벳의 모습을 제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곡이 선정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루키만큼이나 애착가고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있어요? 좀 다 애착이 가지만 다 네. 좋긴 좋은데 네. 약간 루키랑 상반된 매력이 있다. 아 상반된 매력이 있다면 저는 바디톡을 되게 좋아해요. 바디톡. 저 이번 네. 루키 앨범의 수록곡이거든요. 네. 바디톡이. 되게 뭔가 몽환적인 네. 느낌도 있고 지금 에너지 넘치는 곡과는 좀 상반된 부분도 네. 있고 또 웬디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곡이 또 수록이 돼 있어요. 발라드 곡이 에코 선배님 노래. 네. 그 노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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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메이크해서 선배
초에 노래 부르면 약간 부담도 되죠. 정말 부담이 되는데 또 너무 좋아서 곡이 그만큼 더 빠져들어서 네. 노래를 녹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들으면 진짜 눈물 나요. 네. 네. 아니 지금 사실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약간 부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 전 앨범들이 다 노래가 다 너무 사랑받아서 네,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네. 부담이 없었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만큼 더 많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그만큼 더 이렇게 저희들이 저희 노래에 빠져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김정원 씨도 루키 들을수록 중독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역시 수능 금지곡 리스트에 이 곡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 고3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면서 미리 혹시 나는 좀 염려된다 하시는 고3 분들이 계시다면 귀를 잠시 막아두셔도 좋습니다. 잠시만. 네. 네. 레드벨벳의 새 노래 루키 듣고 올게요. 네. 이거 어떡하죠? 4493님, 뚝디 수능 금지곡이 맞나요? 처음 듣는데도 따라 부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루키 루키. 그래서 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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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루키 루키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무가 대박이라는 평도 많아요. 이분들의 귀여운 실시간 안무를 보이는 라디오로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만 봐서 너무 아까울 정도네요. 배정현 씨가 루키 안무 대박인 느낌적인 느낌 하셨나요? 이거 이서연 씨가 후 타고 소원을 말해봐 안무가가 만드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네 이게 굉장히 되게 여러분들의 뭐지 안무를 받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네. 해주셨고 네. 관심을 가져주셨군요. 네. 자 지금 레드벨벳의 새 앨범 가운데 루키 들어봤고요. 저희가 새 앨범에 들어있는 다른 노래도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이 시간 레드벨벳과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궁금한 점도 저희가 요청드리지 않았는데 너무 많이 오고 있는데 오늘 레드벨벳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 레드벨벳이 해줬으면 하는 미션들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라디오 DJ가 꾸민 두 분이 계세요. 웬디 씨랑 슬기 씨가 참여 방법, DJ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부탁드려요. 네. 문자번호는 샵 891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폰 어플 콩, 마이케이, 깨톡 메신저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는 다섯 분을 뽑아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렇게 잘하면 언니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궁금증 좀 소개해 볼까요? 하진우 씨가 이런 네. 얘기 아이린 씨 너무 많이 듣겠지만 박보검 씨와 듀엣 꼭 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듀엣이요? 글쎄요. 박보검 씨가 워낙 바빠가지고. 네. 근데 아이린 씨가 본의 아니게 질투 많이 받았죠. 질투요? 박보검 씨가 너무 인기 많으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러움을 많이 샀을 것 같아요. 주변 스텝 언니들께서 이제 네. 너무 좋아하시죠. 언니들이 굳이 현장에 나올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저를 이제 수정을 해주시면 아이린의 현장이 내가 가겠다며. 네. 그렇죠. 저라도 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정윤자 씨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첫인상과 가장 반전이 있는 멤버 누구였나요? 하셨어요. 가장 반전되는 멤버. 첫인상은 다 되게 참하고 얌전해 보여요. 제 느낌에는. 가장 아니에요. 반전 있고 파이팅 넘치는 멤버가 있다면 누굴까요? 박영미가 있다. 과진미가 아닌. 박영미. 근데 저희 멤버들이 다 이제 얌전하고 이렇게 보여도 네. 정말 비글미가 다들. 비글미가 있다. 있군요. 있어요. 네. 다들 약간씩 이상해요. 다들 정말 신나면 지금 예리씨가 이상하다고 다들 정말 신이 나면 네. 그 차가 네. 흔들거려요. 그러면은 얘기를 꺼낸 예리씨가 책임지고 네. 한 명씩 어떻게 이상한지 얘기를 해주세요. 말 잘해야 된다 예리야. 자,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돼? 웬디 언니 어디가 이상한가? 웬디 언니 조절해서 말해줘. 웬디 언니는 착한 되게 잘 챙겨주고 그런데 네. 그 너무 잘 챙겨줘요. 과잉 진짜. 과잉 진짜. 이런 애정 부담스러워 이거 듣고요. 네, 근데 되게 뭐 평소에 잘 챙겨줘서
고마운 게 많지만 과잉 친절일 때 가끔 있어요. 뭐 하나 맞아요. 뭐 먹으라 그러면은 하나 먹으면 정없다고 두 개를 꼭 입에 넣어줘요. 아, 근데 저는 그게 약간 근데 또 두 개 먹으면 정없다고 세 개 먹으라고. 네. 약간 정말 괜찮아. 엄마네. 약간 네. 근데 이제까지 이제는 좀 포기했어요. 세 개까지 포기하는데 무조건 두 개를 먹어야 돼. 그래서 마음이 레드벨벳의 어머니 웬디 씨. 네, 그런 정이 넘치는.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칭찬 릴레이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슬기 씨는 어떻게 이상한지. 아, 슬기 언니는 네. 난 약간 별로 괜찮아. 나는 나는 센 거 정상이지 않을까. 아니, 슬기 언니는 약간 되게 너무 착하고 순수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가끔 그게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언니 빨리 말해봐. 지나치게 해맑고 순수한가요? 네. 그래서 어저께만 해도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무대 의상이 민소매였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저희가 5시 산옥이어서 네. 아, 너무 춥다. 이건 정말 너무 춥다. 현장이 너무 추워서 아무하고도 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뚱하고 있었는데 슬기 언니가 이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슬기 언니가 이제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벗어준다고 야 이거 입어 이렇게 입혀줬는데 네. 그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벗어서 입혔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입고 있는 부분 그게 네. 이제 그 표면이 되게 차갑잖아요. 그 부분을 입혀줘 버린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상태로 바로 그대로 입혀서 그걸 뒤집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네. 네. 자기가 그렇죠. 입던 부분으로 입혔어야 되는데 네. 순수하게 피해를 준다고 순수하며 그냥 입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래서 저희 멤버들 사이에서 요즘 별명이 순수하게 피해를 잘 주는 사람 네. 이 와중에 지금 되게 아이린이 비웃듯이 웃었거든요. 아이린의 이상한 점. 아이린 언니는 엄청 없지. 초등학생 같아요. 아. 아니 제일 성숙해 보이는데 이게 또 아,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 뭐? 아이린 언니 제가 저랑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쉬는 날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제 영화가 약간 되게 감동적인 영화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다 보고 언니랑 이제 걸어가면서 영화 얘기를 했죠. 영화 어땠냐고 재밌었냐고 이런 네.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는 그때 안 울었나 아무튼 이랬어요. 나는 안 울었는데 사람들이 그럼 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언니 울었어요 이러니까 나 안 울었는데 이래요. 네. 근데 되게 뭔가 극장에서 분명히 옆에서 우는 걸 봤어요 제가. 눈이 시뻘개가지고 옆에서 훌쩍훌쩍 거리는 거 봤는데 나 안 울었는데 이래서 너무 당당히 내가 잘못 봤구나.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집에 갔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집에 걸어가는 길이었어. 집에 걸어가는 길이었나?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 사실 그때 울었어. 그 창피해서 말 못했어. 그 고백이 더 귀엽네요. 귀여워. 약간 이런 면이 예. 있죠. 맞아. 이 와중에 정재현 씨가 예림이 네가 제일 비글미 넘친다고. 맞아요. 맞아요. 저 이상해요. 진짜. 맞아요. 저 이상해요. 자 그럼 셀프 디스 가죠. 나는 이게 이상해요. 저요? 저는 뭐가 이상해요? 말해주세요. 그냥 갑자기 신나고 맞아요. 기복이 심해요. 갑자기 소리가 막 와 이렇게 신나고 맞아요. 예측할 수 없어요. 네.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제가 엄청나요. 조용할 땐 되게 조용하다가 지금 언니들 이상한 거 얘기하면서 되게 신났었어요. 이게 기복이구나. 기복이 좀 심해요. 네. 네. 지금까지 레드벨벳의 귀여운 폭로전 함께 하셨고요. 네. 자, 노래 한 곡 더 들어보려고 해요. 리틀 리틀. 이 노래는 또 어떤 곡인지 어떤 분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소개할게요. 네. 저희 리틀 리틀은요, 이번 트랙에 있는 곡인데요. 이제 저희가 음악 방송에서 커플곡으로 퍼포먼스도 같이 보여드렸던 곡이에요. 이제 저희 멤버들의 따뜻한 음색이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네. 박광민 씨가 식성이 이상해 예림이 나오셨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진짠가요? 제보 진짠가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식성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이상해요. 이상해요. 아니에요. 초장을 고기 막 섞어 먹는 걸 좋아해서. 어제도 저희가 어제 뭐 중국 음식을 뭐 먹었는데 네. 만두피에 고기를 이렇게 싸 먹는 그런 게 만두피가 아니죠. 두부피에 네. 고기 싸 먹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꿔바로우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언니 이거 꿔바로우에 두부피 싸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뭔가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요리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창의력이 또 뭐 새로운 그렇죠. 레시피를 창조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레시피라고 네. 할 수 없는 요리라고 전혀 공감을 못 사는 레시피를 창조하고 계신 네 예림 씨의
코너전 네. 함께 하셨습니다. 안유진 씨가 리틀 리틀 너무 좋다고 무대가 정말 레전드였다고 하는데 레전드 저희 방송으로 고품질 음원으로 확인하시죠. 리틀 리틀 듣고 올게요. 박지윤의 가요광장 미지의 월요일 X. 네, 오늘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아니고 레드벨벳과 함께하는 과즙미 넘치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하고요. 네, 레드벨벳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미션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 와중에 예리 씨에 대한 어떤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소희 씨가 죄송해요. 초장 러버 하셨고 네. 이동아 씨가 얘는 웃음 포인트도 이상해요 하셨고요. 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김용준 씨는 예리 정식을 먹고 배탈 났어요. 이거 보고 저희 멤버들 지금 네. 다. 그 편의점 음식 소개 프로에 나와서 한 거죠? 네네, 어떤 맞아요. 정식이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예리 정식이라고 네. 그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그 뭐냐 짜장 짜장 그 컵라면에 네. 그 삼각김밥 참치 맛을 넣고 초장을 넣고 치즈 스트링 치즈 조금 녹여서 네. 넣고요. 계란 후라이 있으시면 넣고 어머. 없으셔도 안 넣어도 되고 끝났죠. 네. 비비면 네. 되게 맛있어요. 아, 예. 무슨 맛이에요? 약간 새콤한데 저는 약간 된장 맛이 났어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 된장 냄새가 나고 여러분, 된장 맛이 나면서 시큼한데 발효했나요? 저 솔직히 말하면 그게 약간 며칠 지난 냄새 그 음식 냄새가 났어요. 아니 근데요 이게 이제 저 자신감을 갖게 된 그게 있는데 자신감이요? 팬분들이 어디서 자신감이 생기죠? 지금 팬분이 배탈 났대요. 이거 어떡하죠? 저 모르는 팬이에요. 팬 사인회에 와서 저한테 이제 자신감을 북돋아 주셨어요. 내가 그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누군가요? 네. 그 팬 어디 계세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리마 너 좀 그 괜찮은 것 같다고 자기도 먹어봤는데 예림 씨만 들었다는 그 칭찬 네, 과연 어떤 팬분들인지 궁금하고요. 한상원 씨가 책 들고 가는 사진을 찍혔는데 무슨 네. 책인지 궁금하다고 읽긴 읽었나요? 네. 책을 저가 말해줬네요. 책을 좋아해서 자주 네. 읽고 많이 사요. 근데 네. 이게 아마 출근길에 찍힌 것 같은데 이거 네. 작가 히가시노게이고 분의 아기라는 그 신간인가요? 신간은 아니 그렇게 신간은 아닌데 아기라는 그 추리 소설이에요. 요즘 읽고 있어요. 되게 예리 씨가 되게 취향이 저랑 똑같네요. 그 작가 저도 좋아하는데 네네. 네.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말해도 되나 이 라디오 스포일러라 안 되죠. 근데 이게 말해도 되나 하니까 진짜 읽은 것 같아요. 읽고 있어요. 되게 이제 할 게 너무 기니까 시간이 그럴 때 읽고 샵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책 읽는 여자입니다. 네, 의욕 제기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류민정 씨가 곧 슬기양 생일이라고 축하해 주세요라고. 미리 축하합니다. 슬기 생일입니다. 생일 기념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슬기 씨. 3062님이 슬기는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한다던데 그때그때 이상형이 바뀐대요. 최근에 이상형은 누군가요? 업데이트 됐나요? 알려주세요. 그렇죠. 도깨비. 누구신가요? 공유 선배님.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네. 공유 씨가 이제 아이돌 잘 모르시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는 여자 아이돌 수지밖에 없다고. 아, 그러세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레드벨벳도 업데이트... 있다라는 거. 레드벨벳이 정말 좋아한다고. 네. 네. 음성편지 띄우죠. 공유 네. 씨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아 지금 난리났어. 진짜 웬디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웬디가. 레드벨벳이 네. 공유 선배님을 네 좋아합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공유 씨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 딱 네. 있어요. 만났어요. 네. 스케줄 하다 우연히 뭐라고 할 거예요? 만났어요? 네. 내가 공유야. 안녕하세요. 네 해빈이서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저희가 좋아한다고 근데 어떻게 말이 이렇게 빨라지네요. 그러니까. 네. 레드벨벳 제가 잘 몰라서요. 네. 어떤 노래 부르셨죠? 이러면. 네. 저희들이 이번에 4집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루키라는 곡으로 나왔습니다. 네. 더 많은 좋은 곡들이 있대요. 덤덤도 모르고 뭐라고 좀 웃고 있대요.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근데 이렇게 웬디 언니가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고, 더워라. 아니 그러니까 처음 봐요. 똑부러지게 그러니까. 진행을 잘하던 친구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역시 근데, 연예인의 연예인이긴 한가 봅니다. 연예인. 근데 레드벨벳도 연예인의 연예인이거든요. 아니, 예. 아 너무 웃었더니. 아유, 네. 아, 너무 제가 혹시 만날 일이 있으면 꼭 아이고. 웬디 씨의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곧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네. 네. 전해주세요. 정말 레드벨벳이 저를 부러워하기는 처음이네요. 지금 내가 공유가 되고 싶다라는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셨고 이기현 씨가 아 소개하는 척하면서 자연스러운 신곡 홍보 좋았다고. 웬디의 큰 그림인가요? 그리고 서준영 씨가 웬디 랩하는 줄, 김시윤 씨 오마리 하는 줄 하셨습니다. 네 의식의 흐림 기법으로 앨범 소개를 너무 잘했다고 평가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웬디 떨리는 가슴 가라앉힐 수 있도록.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 사연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하는 문자 콩이나 마이케이 깨똥 메신저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디토크를 추천해 주셨잖아요. 아, 네. 이 노래 굉장히 상반된 느낌의 네. 그런 곡이라고 네. 노래 듣고 올게요. 와 그야말로 너무 분위기 있고 느낌이 있어요. 레드벨벳 바디톡 듣고 왔는데요. 김서현 씨가 이 노래 진짜 역대급입니다 하셨고요. 안유진 씨가 정말 담백하면서 듣고 있으면 뭔가 깊숙한 뭔가가 깨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평가 어떻습니까? 진짜 음악 평론가 같지 않았어요? 깊숙한 네. 뭔가가 깨어나는 뭔가. 듯한. 네. 그걸 저희가 표현해냈다는 게 너무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고 네. 네. 어려운 걸 해내네요. 네. 레드벨벳이 칭찬해. 칭찬해. 지금까지 슬기씨였습니다. 지금 김용주 씨가 얼마 전에 슬기 씨가 방송에서 도깨비 김고은 씨 흉내 내셨는데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하셨어요. 보고 가죠. 아 네. 한 그 대사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저씨 사랑해요. 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깨비 신부니까요. 이거죠. 아, 네. 저는 도깨비 신부니까요. 근데 그 느낌 거예요. 있어요. 네. 못 봤구나. 네, 잘 뭐, 아니 한 해밖에 못 봐가지고 이제 볼 예정이에요. 저는. 나도. 그러면 다 끝날지 보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귀엽네요. 내가 다 봤는데 비슷해요. 그리고 좀 닮았어요. 지금도 닮았죠. 느낌. 그 닮은 꼴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이제 제가 무쌍이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닮았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즘 뭐 무쌍이 되시죠. 네. 자 저희가 레드벨벳과 함께하면서 약간 루키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색다른 코너를 준비해봤는데 루키의 사전적인 뜻이 약간. 기대되는 신인 유망주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말 그대로 됐잖아요. 네. 레드벨벳은 그래서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 루키를 키워드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레드벨벳의 신인 시절. 빠밤. 잘하네. 팀워크가. 신인 때 모습과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죠. 3년 동안 활동했으니까 네.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뭘까요? 외모. 달라진 거. 수입, 뭐 외모적으로도 취미 또 많이 더 예뻐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솔직히 그쵸? 내가 제일 예뻐졌다 하나 둘 셋 저도 지금 조심스럽게 웬디와 슬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약간 좀 제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같습니다. 약간 메이크업도 하고 네. 꾸미다 보니까 네. 눈썹 모양도 많이 좀 달라지고 예쁜데 이런 생각 들죠. 네. 네, 내가 가수가 되고 나서 예뻐질 수가 예뻐진 것 같아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뻐지는 게 뭔가 이렇게 달라요. 달라요. 뱃살도 조금씩 빠지고 그렇죠. 네. 좀 성숙미도 생기고 네. 혹시 금전적으로도 좀 달라졌나요? 옛날엔 진짜 사고 싶은 걸 고민하고 학생이라서 샀다며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면 이거 사소한 사치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먹어봐야지 막 이랬는데 막 했다던가 그런 거 있어요? 아 뭐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시킨 적도 있고요. 네. 뭐 선물 같은 거 부모님 선물도 부모님 선물 뭐 해드렸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 생신날 엄마 생신 때는 이제 가방을 어머니 들고 네 아빠 생신 때는 이제 패딩 이게 위에 네. 이제 입을 수 있는 옷을 또 선물해줬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혹시 부모님이? 저희 아빠는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 누가 그 부모님 집을 해줬다더라. 뭐 차를 해줬다더라. 약간 그런 기사 훈훈한 미담으로 기사 나잖아요. 부담되지 않아요? 근데 저 웬디 같은 경우는
그게 제 첫 번째 목표거든요. 아. 부모님이 외국에 살고 계셔가지고 네. 제 첫 번째 꿈이 약간 부모님 이렇게 집을 딱 마련해 놓고 생활비 딱 마련해 놓고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 해가지고 부모님 오세요. 한국 오세요. 편하실 네. 때. 네. 편히 머무세요. 네. 이게 딱 모셔와서 이제 같이 사는 게 제 꿈이어가지고. 네. 너무 공감 가는 문자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9568님이 따님 이름이 영어 이름 웬디래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캐나다에 계신가 봐요. 딸만. 네. 유학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라고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다고 부탁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웬디 씨가 힘 한번 주세요. 딸님 웬디신 거죠? 네. 웬디 씨? 저도 웬디예요. 네, 아이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고 하겠지만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한테 연락 자주 드리고 밝게 행복하게 유학생활 해서 화이팅 하세요. 연락 자주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프지 말고 목소리 잘 들려주는 게 네, 예. 항상 밝게 제가 지금까지 하세요. 이렇게 대답 들어보니까 3년 동안 마음이 가장 자랐다. 레드벨벳 성장은 네, 훈훈한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참 좋죠.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나는야 이분야의 루키 빠밤 빠밤. 네. 안 맞았어. 여기 멤버 중에 조이 씨가 안 계시지만 네. 배우로 지금 성장 중이잖아요. 네, 이 분야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 슬기 씨는 네, 저는 뭐 얼마 전에 이제 라라랜드 라라랜드 영화도 봤었는데 네, 화제가 됐었죠. 네. 그래서 그 피아노도 한번 배워보고 싶기도 하고 뮤지컬은 어때요? 뮤지컬도 너무 좋아요. 네, 저 뮤지컬도 너무 해보고 싶어요. 네. 네, 다양한 분야에 네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뮤지컬 도전한다면 어떤 역할? 약간 기억나는 뭐 배우나 역할 있어요?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이제 옥주현 선배님 레베카 나왔을 때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웅장한 그런 뮤지컬도 해보고 싶어요. 기억나면 조금만. 뭐 제가 뭐 배워본 적은 없지만 네. 레베카 지금 어디 있던 멈출 수 없던 심장 소리를 느껴봐 바람이 부르는 노래 이런 거. 나 지금 뮤지컬 보는 줄 알았어요. 저 혼자서 이거 되게 많이 했구나. 샤워하면서 솔직히 해봤죠. 레베카 네, 해봤죠. 상상하니까 네. 너무 귀엽네요. 네, 슬기 씨의 그런 꿈도 머지않아 내가 보니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막내는 뭐 어떤 거? 저요. 저는 셰프? 저요. 셰프인가요? 예 셰프. 예 셰프. 네, 뭐 다 아직 다 해보고 싶은 그래서 뭔가를 꼽는 게 지금 모르겠어요. 다 도전해 보시군요. 그 나이대죠. 맞아. 한참 그럴 나이죠. 네. 그럼요. 근데 이미 나는 이 분야에 좀 루키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정말 이거 정말 장인 정신으로 나 잘한다 하는 거 있나요? 장인 정신? 네. 다른 멤버들이 대답해도 괜찮아요. 지금 일단 뭐 예리 씨는 섞어 먹기는 뭐 이미 뭐 강인의 탑이 장인이시고 네, 네. 네. 장인 정신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이렇다 내세울 게 네. 부족한 것 같아요. 웬디 요리를 잘한다고 지금 제보가 왔어요. 아, 그렇죠. 만두를 잘해요? 제가 이번에 만두를 빚었었거든요. 네. 설 때 네. 집에서 만두를 빚었었어요. 갈비만두랑 김치만두를 빚었습니다. 내가 하고도 약간 이런 생각이죠. 신이시여. 내가 이 만두를 정리하셨나요? 저는 근데 조금 처음 빚긴 했었었는데 만족하진 않았어요. 근데 멤버들 어땠나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얘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저는 집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얘가 만두를 만든다고 하는 것만 듣고 그러면은 만들고 난 다음에 사진을 보내달라 이랬는데 진짜 파는 것처럼 생긴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너무 예쁘고 보정을 제가 좀 잘해서 보냈죠. 나중에 맛있어 보이게. 엄청 맛있어 보이게. 자, 이 와중에 아이린은 다림질 장인이라고 그리고 뭐 그 세제 광고를 노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있던데 광고를 네 노리고 있습니다. 네. 빨래 끝 한번 외쳐볼까 예쁘게. 하나 둘 셋 빨래 끝. 들어오겠네. 상큼하네요. 네. 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만두 장인의 목소리가 돋보이는 마지막 사랑. 이 노래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레드벨벳의 마지막 사랑. 이 노래를 저희가 끝곡으로 아껴놨다가 들려드릴까 해요. 네. 잠시 후에 숨고르기하고 레드벨벳 목소리로 다시 돌아올게요. 새 노래 루키로 컴백한 레드벨벳과 함께 해봤고요. 앨범 수록곡들도 다 들어봤는데 한 곡 한 곡이 다 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 노래 장인으로 인정해드리고 싶고요. 레드벨벳과 함께해서 정말 신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2017년 각자 이루고 싶은 소망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음악방송 1위? 아, 네.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공약도 소망.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공약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공약은 저희가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팬분들이랑 만든 유행어가 있어요. 네.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멤버들 빨리 해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서 V를 해서 돌리면서 예, 고맙다는 방향으로? 뜻인데 대댕큐 땡큐 땡큐를 땡큐를 이제 대댕큐 아, 그래서 아까 해요. 팬분이 똑띠 언니 너무 잘해주셔서 대댕큐 네. 저희만의 구호예요. 네. 네. 이거를 이제 1위를 만약 하게 된다면 네. 저희랑 팬분들이랑 신나게 하면서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싶습니다. 좀 약한 것 같은데요? 약합니까? 약한 느낌적인 느낌이 느낌적. 있는데요? 그러면 뭐 네. 할까? 뭐 할까요? 네. 미친 듯이 춤을 출까요? 대댕큐를 하면서 대댕큐를 하면서 예리정식을 팬분들께 나눠주시는 것 같아요. 나 배탈 났다 그래가지고 자존심 배탈 걸리면 맛있다는 팬들 많았다면서요. 코를 바꿔서 먹어야 돼. 아니다. 네. 근데 저한테 말해주신 팬분들은 다 맛있다 했어요. 그러면 선착순 10분에게 예리정식을 나눠주시면서 네. 제가 나눠드린다. 나는 이게 죄송하죠. 과연 이게 공약이 선물일지 축복일지 폭탄일지 모르겠지만, 네. 네. 가요광장에서 한번 재미로 해본 네. 공약도 꼭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DJ가 꾸민 두 분도 계시니까 저희가 그 선물 준비했거든요. 가요광장 팬들과 나누는 네. 레드벨벳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이게 약간 의리 게임이에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옆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네. 아이린부터 시작할게요. 네. 인천의 관광명소 팔미도 등대에서 유람권 초대권. 유람선? 유람선. 유람선. 넘어가요. 유람선 초대권. 자연의 다음은 퓨어진에서 천연 화장품 세트. 주디메르에서 데이바이데이 수분크림 3종 세트. 아삼 웨딩홀 까사벨라에서 COP 더치커피. 너무 착하다. 길게 하고 있어. 프리미엄 유아식기 캥거부 코리아에서 유아식기 세트. 교환권 너해라. 빨리 하세요. 자, 네, 빨리 하세요. 온천수 테마파크 아산 스파비스에서 워터파크 티켓. 소중한 당신을 위한 시크릿 케이크. 케어 아미에서 여성 청결제 세트 네 다음하세요. 네, 앰플 한 병이 통째로 베어블랑에서 핑크 쿠션 주식회사 할인에서 할인 마켓 쇼핑몰 이용권 건강한 떡볶이 제이치킨에서 매운 떡볶이 세트 나만 알고 싶은 화장품 하프문화이즈에서 용가팩과 토닝 에센스 14일의 변화 액티비아에서 요거트 여성을 위한 유기균 케어 엘레나에서 유산균제 원래요. 면도기 새로운 기준 유닉스 전자에서 면도기 건강을 선물하는 GM팜에서 유소화용 영양제 더 징크디 남성의 건강을 위한 식품 RNC 바이오에서 맨즈 기어 룩스 굿 카보그라스프에서 선글라스 힐링 제조의 시작 동굴의 다원에서 녹차 발효액 세트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더만두 아시아 대표 프레시 버거 브랜드 모스 버거에서 버거 세트 시식권 피관리 전문점 더 레드 클럽에서 마기 알몬 파장품 세트 파라다 아이스 도구에서 스파 워터파크권, 소요산 탑 유황 온천의 키즈랜드에서 자유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닭갈비 육안에서 외식 상품권, 엘렌실라에서 달팽이 크림 세트, 국내 생산 아폴로에서 보온 도시락 통을 드립니다. 와, 여러분의 멍멍미가 넘쳤다. 상품 소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네. 저희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자, 마지막 사랑 나가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노래. 응원하면서 저희 함께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